네, 또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네. 아마 제가, 이때까지 이런 부분 한 번도 안 여쭤본 것 같아요. 네. 그 무속인이 돼서 좋은 점 있나요? 좋은 점? 좋은 점 많죠? 그거에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좋은 점이라면, 여러 가지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이제 넘어와서 이 한국에서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친한 친구를 많이 안 사귀었어요. 항상, 제 자신을 이제 벽을 뒀죠. 친구도 많이 안 사귀고 그래서 일단 제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모정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일단 좋은 점은 신 부모님한테, 신 동기들한테 이 사랑 있잖아요. 사랑도 듬뿍 받고 그래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 너무 좋아요. 이게 좋은 점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과일도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해요. 과일 엄청 좋아해요. 바나나 있죠. 바나나도 좋아하고요. 뭐 자몽 이런 거 자몽도 좋아하고 뭐 감도 좋아하고 아무튼 과일은 제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갈비 제가 육류예요 또. 갈비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제 제가 일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제가 좀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끓여 먹고. 아무튼 제가 옛날에 못 먹었던 그런 음식을 제가 마음껏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거 육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 떡이나 전이나 저 떡하고 전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원 없이 먹고 있어요, 진짜. 그밖에 없어요, 좋은 점. 인생 없는 거밖에. 왜냐면 저는 먹는 걸 되게 아, 좋아해요. 그래요? 어렸을 때 그게 한이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한이 맺혔나 봐요. 그거 말고 없나요? 또? 있죠. 한복. 옷도 이쁜 한복을 원 없이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일단, 기도 가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제, 기도가? 그럼요. 원 없이 뭐, 산에 피서가 막히나? 필요 없어요. 아, 막 피서가? 피서가 필요 없어요. 여름에는 피서가 필요 없어요. 기도 가면 그 산천에 좋은 공기, 좋은 산물 마시고 계곡물 마시고 기도하고 새소리 뭐 피서가 따로 필요 있나요? 기도가 피서인데 그게 좋아요. 그거 말고 또? 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없어요? 아니, 보람된 거. 보람된 거는 있죠. 네. 제가 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며 정성껏 기도드리고 제가 집이 보살님 고맙습니다. 보살님 때문에 제가 건강해졌어요. 보살님 때문에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보살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차츰차츰 풀어지고 화목해졌어요. 이럴 때 제가 정말 너무 보람이 느끼고, 아, 내가 신령님을 잘 모셨구나. 이 길을 잘 왔구나. 그런 느낌. 그럴 때 보람 느끼죠. 정말 너무 기뻐요. 그럴 때는. 아, 이래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제자는 이럴 때 희열을 느끼고 이럴 때 보람을 느끼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외에는 딴거 없나요, 혹시?
딴 거요? 예. 뭐. 없어요? 일단은, 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아, 또 있는 거면,